메시지 받았음 오바. 최강희 이상엽 두배우 도착 오바. 특집 굿 케미 굿 캐스팅. 지금 조용! 지금 시작합니다. 좀만 기다려. 너 죽인 새끼 잡아서 네 앞에 무릎 꿇려줄 테니까. 본명 백참, 나이 38세, 백장위 비서,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옆에 안 둬. 윤 대표, 명정무, 강원 이 셋 중에 마이클이랑 연맺는 사람이 분명 있어. 요원 총 3명, 일강 하이텍의 위장자매 시작합니다. 드라마 굿캐스팅의 두 주연 배우입니다. 최강동안 최강희, 최강배령 이상혁. 오늘은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직업부셔 최상 커플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보는 라디오니까 자 보라로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쫙 해주시고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전민석 씨가 와 강짱 라디오에서 만나는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눈물이 하셨습니다. 0716번님은 철가루 우리 상엽 오빠 최강희 감독님한테 축구 배우는 예능도 가능하죠? 오빠는 연기 예능 다 되니까. 예. 최강희 감독 관련 문자가 한 번은 올 것 같았거든요. 정말요. 초반에 소개를 해놔야 이제 안 올 것 같아가지고. 네. 이게 얼마만입니까? 지구부셔 최상 커플 일단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완전 마음에 들어요? 네. 지구부셔 네, 여기서 만든 말이에요? 여기서 만들어봤어요. 최상 커플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되게 좋았어. 최강희 씨는 사실 이렇게 이른 아침 라디오는 처음 아닌가요? 맞아요. 주로 밤 8시에 네네, 깜짝 놀랐어요. 저 오랜만에 이제 일하고 드라마 이제 한껏 힘차게 홍보한다고 또 보는 라디오니까 그쵸? 샵 갔다 와가지고 4시 45분에 4시 45분에 그러니까요. 네. 우리 상엽 씨도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 같은데요. 메이크업을 지금 한 상태예요. 아, 네. 저는 또 이제 바로 또 촬영을 또 가야 돼서 네, 겸사겸사. 근데 오늘따라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오늘따라 아, 그래요? 어우, 지금 달달하게 또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여자들은 네. 밥 먹었어? 지금쯤 이제 시키려고 아침은 이제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먼저 이제는 철파엠에 나오면 이제 그냥 알아서 그냥 먼저 하는 네. 촬영장에서 이거 많이 들었어요? 밥 먹었어? 아니요. 처음 해줬어요? 강희 누나 못 들었어? 못 들었어요. 한 번도 안 해줬군요. 아, 네. 네. 지금은 사실 또 주말 드라마 또 한창 촬영 중이고 예. 네. 오늘도 촬영 하시고 네. 네. 근데 여러분 시작하면서 4월 말에 방영할 SBS 드라마 굿캐스팅 티저 영상을 들어봤는데 이게 너 죽인 놈 잡아서 무릎 꿇리겠다고 했던 게 최강희 씨 대사죠. 네네네네. 이게 어떤 드라마예요? 이거 제 드라마요. 명쾌한 답입니다. 네. 4월 27일날 저희 방송되는 굿캐스팅 드라마. 네. 이게 아까 보니까 막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같은 이런 느낌도 들던데요. 이 소리로 내용이? 들으니까 정말. 내용이 어떤 게 막 복수하고 그런 거예요? 요즘에 답답하신 일 많잖아요. 언니들이 다 부셔주는 얘기예요. 언니들이 지구 부셔주는. 언니들이 지구 부셔주는. 나라 지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야, 저도 지켜줍니다. 시원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오늘 두 분 또 주인공이 나오셨지만 그 외에도 또 많은 분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아까 이종혁 씨 목소리도 들리고. 뭐 유인영 씨도 나오시고 김지영 선배. 정인기 선배님. 우연 선배. 이준영. 네. 허재호. 많이 네네. 나오네요. 그죠? 지금 아무도 모른다가 방영 중이거든요. 네. SBS 월화 드라마. 지금 현재 1위입니다. 우리 김서영 씨도 드라마 시작 전에 철판에 와주셨거든요. 네. 그 뒤를 이을 굿캐스팅도 당연히 기대가 되는데 촬영이 사실 다 끝났어요. 그죠? 촬영 옛날에는 아니고 2월 달에 끝났어요. 2월 초에. 2월 달에 끝났나요? 네. 아, 이 여유. 막 뭐 우르는 거. 언제 끝났지? 강희 씨는 얼마 몇 달 동안 찍은 거예요, 드라마를? 우리 꽤 오래 찍었는데 작년 여름부터 해서 7개월? 그, 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영화처럼 나오겠는데요? 맞죠. 퀄리티가 맞죠? 네, 퀄리티 고퀄. 네. 지금 영화 찍어놓고 정말 딱 홍보하는 느낌. 그 심지어 느낌. 우리 후시도 하잖아요. 맞아요. 후시도 해요. 후시라는 거는? 후시 녹음. 그러니까 동시 녹음. 그러니까 소리가 좀 안 좋은 것을 다시 정말 고퀄로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러면 이제 배우들끼리 다 친해졌어요? 아까 우리 인영 씨, 유인영 씨, 김지영 씨, 이종혁 씨 등등 저희 단톡방이 있어요?
지난주에 만들어졌어요. 그 알고 보니까 드라마 단톡방이 없더라고요. 아, 드라마를 이제 홍보해야 되니까. 아, 네. 상엽이가 상엽이가 갑자기 내가. 잘했어 잘했어. 느닷없이. 아니 네. 유인영 씨는 어제 오빠 강희 언니랑 상엽이 나온다면서요. 자기 막 고릴라로 들을 거고 막 하는데 내가 김영철 씨 엄청 좋아하던데. 유인영 씨가 네. 맞아요. 네.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죠. 아니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유인영 씨하고. 네. 어 이종혁 씨하고 이렇게 한번 이준영 씨 이렇게 한번 다 한번 또 불러주세요. 아 저는 괜찮죠. 네 제가 보내겠습니다. 네. 저는 괜찮죠. 네? 저는 괜찮죠. 네. 자 그럼 또 굿캐스팅 네. 2탄 한번 또 추진하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라마 굿캐스팅의 최강희 이상엽 씨 함께하고 있는데 네. 지금부터는 직업부 씨와 최상 커플의 케미가 얼마나 좋은지 단계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스피드 퀴즈. 자 지금 두 분은 모르고 있어요. 이상엽 씨가 단어를 설명을 하면 최강희 씨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긴 얘기는 나중에 들어볼 거고 제한 시간 30초 준비되셨나요? 두 분 다 준비되셨죠? 도전. 자 도전 도전. 자 그럼 초시계 주시고요. 어디 있어? 자 저기 이걸 봐야죠. 자 뒤 이걸 봐야죠. 최강희 씨 보면 안 되니까. 나도 보인다. 나도. 나도 보여. 국회 스팅에서 백찬미 별명. 어? 국회 스팅에서 백찬미 별명. 아니 너무 오래돼서. 어. 다섯 글자. 복권이랑 비슷한 거. 복권이랑 비슷한 거. 아, 로얄 또라이.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펭수. 누나 좋아하는 거. 그 요즘에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강희 누나 그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간 지났지만 설명해 보세요. 강희 씨. 네. 강희 씨 뭐? 강희 누나 취미. 취미. 헌혈. 환열 말고 강희 이게 더 재밌는데 이게 더 재밌는데 두 글자 환열 베리스고 누나 주로 잘 안 돌아다니시잖아요. 잘 안 돌아다니잖아요. 집콕. 이거 내가 설명 잘 못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마지막 하나 더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누나한테 맨날 먼저 부를 때 강짱. 아 호흡은 너무 좋다. 좋다. 네. 오히려 강짱. 첫 번째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로얄 도라이 이게 뭐예요, 상엽 씨? 저요? 누나가 설명하는 게 더 맞죠. 강짱. 아니 제가 백찬미 역으로 나오는데 로얄 그러니까 엄청 똑똑하고 두뇌 회전도 빠르고 그런데 또라이여서. 극중에서도 그렇게 설명이 나와요? 감방에서 시작돼요. 감옥에서. 그 정도는 얘기해도 돼요? 네. 영화편에 나올 거니까요. 네. 그렇죠. 네. 국정원인데 감옥에서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욱하는 성격 때문에. 실제 성격은 어때요? 저는 욱하진 않지 않나요? 욱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욱은 하진 않고. 욱하진 않는 것 같아요. 좀 차분한 성격 아니에요? 맞아요. 차분해요. 근데 네. 사실 이 로얄 도라의 느낌 좀 어울리지 않나요 최강희 씨랑? 그거는 있긴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아 많이 누르고 사나요 요즘에? 그리고 중간에 네. 이상엽 씨가 비행기가 자꾸 느는 것 같은데요. 아까 목소리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죠? 펭수를? 펭수 팬이었어요. 아 우리 둘이 펭수 팬 여보세요. 펭수 많이 팬이었잖아요.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펭수예요. 별로예요? 나는 신기한 네. 게 그 집에서 연습하세요? 오늘 근데 지금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철파임을 위해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거를 제가 오면서 연습을 했어요. 안 그래도 시킬 것 같아서. 하루 종일 뭘 연습해요. 대사 연습을 안 하고 계속 개인기를 진짜 하루 종일 연습해요. 아니 초면부터. 보통 연기자들 대본 온 거 들고 다니고 계속 그 막 설정하고 하잖아요. 아니요. 왜 그러지? 그러면 왜 지금 저러지? 바로 공개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요? 앞에 두고 했던 게 뭔지. 예. 강짱도 처음 듣는 거예요. 이게 저도 처음 듣고 우리 예. 청취자분들도 철가루도 다 처음 듣고 황재성 씨가 도와주고 황재성 씨가 디렉팅해 준 이경영 선배님. 철대 내 마이크 좀 올려줘봐. 세상에. 여보세요. 내 말했잖아. 와 진짜 안 웃길 거라고. 황재성 이경영 선배님 지금 부부의 세계도 나오시는데 예. 그 목소리 느낌 알 것 같아요. 네, 알 것 같죠. 황재성 씨 허락 아예 네. 인정합니다. 대단해요. 황재성 형이 진짜 웃길 거라고 빵 터질 거라고 그랬는데 빵 터져 밖에서 지금 빵 터졌어요. 아 그래요? 지금 밖에서 빵빵 터지고 있어요. 화면에 다 잡히고 있잖아요. 러브상님이 강짱 언니 상엽 배우님이 아재 개그 잘 받아주셨다면서요. 진짜 웃겨서 받아주신 거예요? 솔직히 안 웃길 때도 있었다 싶으면 헛기침 두 번 살짝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많이 해. 아, 재관 씨가 또 오히려 냉정하거든요. 어. 재관 씨는 제가 방송을 로비에서 만나서 네. 말이 길어지잖아요. 예, 오빠 저 갈게요. 그냥 가시는 분이에요. 3720번님이 언년이로 네. 회복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언년이요? 네. 야 이거 진짜 이거 요즘 금지인데 어 살짝? 네, 살짝. 정우성 버전으로 한번. 어. 우성 형님. 아 이런 걸 하루 종일 연습한다니까. 언년이. 언년이. 아, 자 대본 연습보다는 개인기 연습에 네. 더 치중하고 있는 우리 이상엽 씨. 말했잖아. 안 웃기고. 헛기침 두 번의 강짱 최강희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못한 얘기는 이제 4부에서 계속하고 여기서 검색 퀴즈 드릴게요. 자 여러분 포털사이트 녹색창에 굿 캐스팅을 한번 검색해주세요. 드라마 편성 우와. 날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방송이 언제 시작할까요? 자 이게 오늘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은 첫 방송은 어디서 볼 것 같아요? 각자 따로 볼 것 같아요? 아니면 단톡방 있으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봤으면 좋겠는데. 모여서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집콕이니까 또 안 돼. 어때? 너무 솔직한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이글이리나님이 언니들이 부셔주는 얘기라니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굿 캐스팅 검색 한번 해주십시오. 첫 방송 날짜 마구마구 보내주시고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인데요. 한 분께는 무려 공기청정기와 에어프라이 세트를 몰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세상에. 자, 다섯 분을 더 뽑아서 외식 상품권까지 쏠 거고요. 나는 강희 씨 이거를 종일 연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계속. 같은 단어를. 계속합니다. 4부에서도 최상 커플의 쿠케미 인증 계속됩니다.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Stay tuned. Don't go anywhere. 오바 특집 굿 케미 굿 캐스팅 최강희 이상엽 지구 부셔 최상 커플의 케미 인증 2단계 타임슬립 공통점을 찾아라. 자 이제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라. 최상 커플은 서로의 데뷔 연도를 알고 있나요? 최강희 씨 이상엽 씨 데뷔 연도 본인 데뷔도 지금 모를 걸.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눈빛이었던 거야. 상엽 씨는 언제인 줄 알아요? 네. 생각보다 좀 빨라요. 저보다 선배인 거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언제예요? 언제죠? 네, 저럴 줄 알았어. 알아요. 1990. 알아. 너를 깜짝 놀래요. 96년도. 96년도군요. 지금 96년생들 깜짝 놀라고 있을 거야. 들으면서. 저보다 데뷔가 빠른 선배님이세요. 네. 96년도고 이상엽 저 2007년도. 2007년도. 네. 그럼 2007년. 2007년. 어 그래도. 아우 저 14년. 행복한 여자로 데뷔했나요? 아 네. 오 형. 어, 아 그럼. 이야. 김석훈 씨가 아, 또 연기 가르쳐 준 선생님이었다고. 아 그렇죠. 네. 아 김석훈 선배님. 학교 우리 김채강희 씨는. 아니요. 뭐였어요? 청소년 드라마 나라고. 아, 청소년 드라마 나. 그거로 교복을 한 5년 입었더니. 아~ 그래서 학교 이미지가 생각이 네네네. 나서. 아~ 네. 그럼 혹시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저희 철파임 제작진이 최상 커플의 공통점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거 뭘 것 같아요? 뭐야? 예상을 한번 해보신다면 착한 이미지. 착한 이미지. 어? 선한 이미지. 선한 이미지는 뭐 기본이고요. 세상에. 그 세상에가 이경영 씨 대사예요? 세상에 내가 말했잖아 이경수입니다. 자 연기 연습보다는 개인기 연습을 주라고 있는 네, 이상엽입니다. 옛날 네. 기사에서 찾아낸 최상 커플의 공통점이 드라마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최강희 씨의 관련 기사 이거는 이상엽 씨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2005년 1월 22일자 기사고요. 제목은 드라마 주인공들 OST도 내가 책임진다. 네, 최근 드라마에서 직접 OST 삽입곡을 부르는 배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 종영한 일요 로맨스 극장 단팥빵 OST에는 최강희를 비롯한 출연진들이 직접 참여해 단팥빵 철인들을 흐뭇하게 했다.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
강희 씨 노래 기억나요? 기억나죠. 어. 드라마에서 이거 술 마시고 울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아 진짜? 아 근데 그 노래가 왜 이렇게 아련해요? 진짜 아련하게 부르시네요. 어. 그 드라마가 유난히 순수하고 맑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눈물 글썽글썽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조윤주 네. 씨가 아 숫자송 이렇게. 숫자. 그러니까 아 오. 그렇게들 더 많이 아시겠다. 네, 맞아 맞아요. 숫자송. 근데 최강희 씨가 OST 참여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죠? 원래 네네. 노래 부른 거 좋아하세요? 아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예전에 송은이 신봉선의 동고동락에 나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네. 저 진짜 밤에 가다듣는데 최강희 씨가 나와서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풀렸어요? 아~ 본인이 풀렸어요. 안 돼요.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좋아하는 노래긴 한데.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래, 막 노래도 어디서 막 많이 부른 것 같아. 아, 노래 은근히 많이 하는데, 그냥 만약에 이거 어때요? 송은이 씨가 네. 셀럽5 개곤 보컬로 섭외가 지금 들어온다. 딱 이 지금 머리 스타일 아니에요? 지금 나 저거랑 지금 따라라따따따따따라 네. 섭외 들어온다면 한다 안 한다? 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어. 춤 때문에? 네. 그러면 춤 안 춰? 전 기본적으로 느려서 거기 되게 걸리적거릴 것 같아요. 막 밟히고. 거기가 엇박에 다 박사 쪼개서 하잖아요. 네. 아. 막 아, 비켜봐 막 이런 식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춤만 안 추고 노래만 진짜. 노래만 딱 하라 그런다면. 아 그러면은 진짜. 긍정적으로 고민해보겠다. 이 드라마 하는 거 봐서 아, 드라마 잘 되면은 잠깐 쉬고 오, 드라마 잘 되면 비슷한가요? 어, 좋은데요. 공약 비슷한 건가요? 네. 송은이 씨 듣고 있으면은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엽이랑 같이 한다면? 아 나도 진짜 박치네. 제가 살짝 또 전해드려야 되겠다 송은이 씨한테. 아, 상엽이가 노래 많이 한 거는 신기하다. 그렇죠. 또 상엽이 얘기도 하죠 우리. 그러면 네. 옛날 기사에서 찾아낸 최상 커플의 공통점 이번엔 이상엽 씨에 관련 기사. 이건 최강희 씨가 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2008년 3월 20일자 기사고요. 제목은 이상엽 코끼리 노래 솜씨 깜짝 공개. 시트콤 코끼리의 미소천사 이상엽이 피아노 연주와 뛰어난 노래 실력을 발휘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가수 조규만의 다 줄 거야를 감미로운 목소리로 가수 못지않은 수준급 이상으로 부르고 피아노 연주까지 대역 없이 오 직접 선보여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채아야, 지금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대 내게 다가오는 그 모습 자꾸 다시 볼 수 없을 것만 같아서 감은 두 눈 뜨지 못한 거야. 너를 내게 보내준 걸 감사할 뿐이야. 많이 외로웠던 건. 자, 상엽 씨 이 장면이 기억은 납니까? 아, 네. 거의 신인 때였죠. 되게 네. 2년 차 좀 됐을 텐데. 한차 씨한테. 96년 선배는 전혀 자기 노래를 안 부끄러워하는데 우리 아, 2007년 데뷔하신 분은 부끄러워하시네요. 이게 영상도 있는데 이게 아, 이때 정말 제가 떨면서 불렀던 이거 피아노 띵띵 이것도 친 거예요? 이거 제가 피아노 다 쳤는데 아까 제가 대역 없이 했다는 말이 맞죠? 근데 이게 편집의 문제였던지 손이 안 맞더라고요. 내가 쳤는데 왜? 후시 녹음을 다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박은영 씨가 노래 잘하시는데요? 아이고. 근데 왜 크크 있지? 김재 씨는 목소리 진짜 너무 좋아요. 유유유유유 이렇게 와 우리 드라마에서도 이번에 노래 또 해요? 네. 네. 진짜? 발라드예요 아니면 뭐 댄스예요? 이번에는 좀 약간 신나는 맛배기로 맛배기로 한번 할까요? 아니 드라마에서 왜 자꾸 개인기를 하세요? 이번에 개인 이번엔 약간 맛배기 우리 이거는 또 강짱 선배님께서 맛배기로 네. 해달라고 했으니까 맛배기로? 네, 우리 또 지구 부셔 언니가 또 해달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앞에만 살짝 어허 앞에 멘트까지. 네. 기억나요? 아 멘트까지요? 기억나요? 아 그럼요. 나요? 나 이거 평생 기억날 것 같은데? 아 둘이 호흡 되게 잘한다. 네. 내 마음을 훔친 그녀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제목은 빨간 책가방. 그녀의 빨간 책가방 너무 무거워 보여 내가 들어주고 봐 여기까지. 아 잠깐 빨간 책가방이라는 게 원래 노래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지어낸 거예요? 저희 아니, 음악 감독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들어주신 거예요. 오, 진짜? 네. 빨간 책가방 이거 화제 될 것 같은데요. 네. 빨간 책가방. 빨간 책가방은 아이고 씨. 빨간 책가방이 극 중에서 아유. 엔지 자 조용. 자, 다시. 자 다시. 하이. 강의 레디 액션. 빨간 책 백찬미 정신 안 차려? 빨간 책가방이 극 중에서 저희를 이어주는 매개차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빨간 책가방도 잘 기억하고요. 네. 6947번님이 대박 멋져요. 떨려요. 설렘 설렘 이렇게 문자를 계속 주시는데요. 진짜 그러겠다. 아이고. 진짜 우리 예고편 보고도 제 친구가 이상 없이 멋있다고. 아 진짜. 최강희 씨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에 대해서요? 어 사기비 멋지고 강희. 아 제 얘기는 안 하시네요. 제 친구들도 최강희 누나랑 같이 찍는다고 되게 부러워했는데 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아, 원래 친구들이랑. 친구들은 원래 네. 둘이 그렇군요. 호흡이 너무 좋은데 이거 부러울 정도로 거의 티키타카 거의 뭐. 티키타카 장난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드렸던 검색 퀴즈 정답을 확인해야죠. 드라마 굿 캐스팅 첫 방송 날짜는 언제죠 강희 씨? 4월 말에 되는 거요? 이제 정답이니까 정답은 말하셔도 정... 잠깐만 하지마 하지 마요. 그냥 말했잖아. 세상에. 채영 씨가 말하지 말고 우리 0941번님 문자로 말씀해드릴게요. 네. 4월 27일 알람 설정해놨어요. 본방사수 적극적으로 드라마 홍보할게요. 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0941번님이 공기청정기 에어프라이어 받으실 분 우와. 축하드립니다. 와, 이거 두 개 다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이 세죠, 그죠? 네. 오늘 두 분 오신다고 해서 쐈습니다. 이야. 또 외식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요, 선곡표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 자, 그러면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가지고 최강희 씨, 이상엽 씨에게 이거 해주세요. 부탁해볼까요? 일명 아무거나 챌린지! 샵2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역시 몇 분 뽑아서 외식 상품권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부셔 최상 커플에게 이거 해주세요. 자 재밌는 거 많이 보내주시고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실 수 있죠? 네. 걱정하지 마요. 자 그럼 이제 노래를 들을 텐데 우리 최강희 씨가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상엽 씨는 이제 네. 두 번 정도 나오셨고 네. 강희 씨 신청곡 한번 띄워드릴까 하는데요. 이거 드라마 촬영하면서 계속 들었던 거예요. 일단 노래 제목부터 말해주시면 안 돼요? 2개월의 넘버원. 네, 아까 피디님 넘버원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바로 보아? 아 오빠 보아 넘버원은 송은이 김영철 감성 맞아. 네, 2개월의 넘버 최강희 감성 최강희 감성으로 한번 네.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 너에게 세상에 세상에 8시 45분 40초 지나가고 있고요. 특집 굿케미 굿캐스팅 최강희 이상엽 그래서 최상 커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거나 챌린지 지구부셔 최상 커플 이거 해주세요. 예. 자 우리 김강훈 씨가 굿캠이니까 요거 이심전심 해주세요. 이심전심. 동심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부먹 찍먹 아뜨아 좋아하는 계절 이렇게 세 개를 주셨는데요. 아하. 바로 볼게요. 부먹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오 아뜨아 하나 둘 셋 아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 여름. 하나 둘 이거. 야 이거 잠깐 왜 좋아하는 게 여름이에요? 여름. 네? 왜 좋아해? 여름 옷이 잘 어울려요. 여름 옷이 겨울 옷보다 좀 더 싸요. 맞았어. 맞았어. 네. 그리고 부먹 찍먹도 찍먹이고. 찍먹. 아 좋죠. 찍먹 아 근데 하나가 아까 아뜨아가 나왔어요. 네. 한 분이 맞아요. 아 누구였죠? 아 제가 뜨아. 여름에도 뜨아. 전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 오, 아 진짜? 겨울에도 아. 네. 나는 여름에도 뜨아. 저도 여름에도 뜨아. 겨울에도 나 무조건 저는 차가운 커피를 안 마셔요. 그러면은 정말 여름에 노천에서 뜨아 한 잔 해요 언제? 진짜 아 저는 영광이죠. 네. 노천에서. 네. 그 장소가 참 노천에서. 아니 노천이라는 말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나이 나오지 않나요? 노천에서. 아 노천에서. 노천이, 호수공원에서 한 잔 해. 노천이 우리 아지트입니다. 아 그럼. 예. 전진홍 씨 가나 볼게요. 오늘 아내 생일인데요. 상엽 배우님을 정말 좋아하는데 성대모사로 아내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해부님 케이크 먹었어? 43번째 생일 축하 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아 이거는 저를 좋아하신다기보다 저의 성대모사를 좋아하시는 그런 느낌인데. 네. 해부님 케이크 먹었어? 43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생일이라니. 아 촬영장에서 얼마나 재밌을까. 배우인데 자꾸 개인기 연습하고. 네. 아니 근데 아무도 안 웃어주는데 꼭
강희가 꼭 웃어줬어요. 아 강희 씨는 또 잘 웃어요. 저는 네. 웃으면 또 소리도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올려서 웃어줬어요. 안 친해가지고. 처음에 안 친해가지고. 네. 아 어느 순간부터 제가 개그를 하면. 조용하니까 촬영장이. 개그를 하면 누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강희 씨를 그래서. 그리고 꼭 웃어주시고 웃어주니까 산소 앞에서 산소 자기 저기 부모님 산소 앞에서 촬영해야 되는데 보통 그런 거 막 긴장해서 막 감정 잡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어르지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세상에 세상에 이거를 아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해 오늘 느낌 아니야. 세상에. 자 우리 4857번님이 강짱 언니 저 고등학생 때 야자 때 긴 머리로 이어폰 몰래 감추고 언니 라디오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유유. 그때처럼 DJ 오프닝 좀 해주세요. 와 기대돼. 그러면 시그널은 아니지만은 BG를 저희들이 깔아드릴 테니까 네. 오프닝 짧게 네. 준비되셨나요? 네. 옛날 생각나시죠 그죠? 네네네. 음악 주세요. 아프리카에서 선물이 왔어요. 후원국 아이들이 만들어 보내준 마스크였죠. 한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지고 있는 천 조각을 잘라서 만들어준 마스크였는데 왈칵 눈물이 나와서 겨우 참았어요. 안부를 물을 수 있고 또 안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다들 안경, 저는 강짱 최강입니다. 늘 내 곁을 떠 아, 네. 아, 이 내용이 강희 씨 인별그램에 올린 글이죠. 어쩐지 나치. 그렇죠. 예. 아, 네, 오프닝 하니까 맞아요. 예전 생각이 참 나시죠, 그죠? 아, 그러네요. 저렇게 되게 여유 있게 사연 네. 소개 잘 되게 잘 하시거든요. 저도 볼륨 많이 들었는데.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노래는 그때부터 대본 넘기는 소리. 큐시트 찾고 PD님 노래 뭐예요? 막. 그게 최강희 씨 매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에서 마스크 선물이 왔다고요? 내용 들어보니까 그때 우리 같이 받았죠. 네네네. 마스크 그 NGO 그 후원국 아동들이 네. 항상 저희가 도와주잖아요. 네. 근데 한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천만 잘라서 그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요. 상엽 씨도 후원하는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마스크를 또 받았다. 네, 같이 네. 같은 곳에서 같이 네. 하고 있는데. 네. 나눔은 또 나눔으로 돌아온다. 예. 네. 저를 또 강짱의 오프닝 노래 또 한번 살짝 들어봤습니다. 와 시간이 벌써 금방 흘러가네요. 진짜 그리고. 51분이 됐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한 시간도 없는데 광고 들어야죠. 네, 광고 듣고 올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오늘도 2시간 함께했습니다. 7230번님이 강짱 라디오 찐팬이에요. 볼륨 야간 비행 방금 라디오 멘트 들으니까 눈물이 또르르 갬성 스타일이시네. 이형명씨가 출근 시간인데 드라마 굿캐스팅의 걸크러쉬 백찬미 그리고 완벽남 윤석호 버전으로 출근길 응원 좀 해주세요. 백찬미 버전 가능할까요? 하이 형명 공명이 괴롭히는 니들 오늘 다 죽었어. 오, 자 찬미 버전 그리고 완벽남 윤석호 감독이에요? 드라마 감독? 홍명 씨. 윤석호 감독이래. 나랑 밥 먹을래요? 밥 먹었어? 아? 아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아, 세상에. 야, 너 윤석호 맞아? 아 나 윤석호. 그냥 니야. 네... 기억이야. 윤석호 까먹었어. 자기. 아니야 아니야. 이런다니까요 촬영장에서도. 어떡하지? 빨리 윤석호예요. 윤석호. 다음 기회. 다음 기회 어차피 다음 더 오실 거예요. 우리 굿캐스팅 팀 다른 분들하고. 그러니까요. 한지용 씨가 드라마 꼭 볼게요. 기대 만빵 하셨는데요. 여러분 4월 27일입니다. SBS 월화드라마 굿캐스팅. 9:40부터 시작하죠.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희 씨는 이제 집콕해야 되니까 안 나오고 이상엽 씨랑 유인영 씨도 등등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인사 함께 할게요.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치얼업! 영철이랑 강희랑 상엽이는 이제 샷업! Hello, hello, hello.